국내 연구진이 뇌 보호막인 혈액 뇌 장벽을 투과해 뇌로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연구진은 생체와 같은 수준으로 혈관과 뇌 환경을 모사한 인공 혈액 뇌 장벽 칩에 무작위 서열의 앞타머를 넣고 가장 높은 투과 효율을 보인 앞타머를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선별된 앞타머는 다른 앞타머보다 두세 배 높은 투과 효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약물 전달체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앞타머에 나노 입자를 부착해 실험 동물에 주사한 결과 뇌에서 높은 축적 효율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타머는 짧은 핵산으로 염기 서열을 조작하면 표적 대상인 세포나 생체 조직에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